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정말 여러분들 더 주님과 함께 더 친밀하게 시편 73편 28절에 나오는 아삽의 고백처럼 아삽의 기도처럼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리라 하는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간증이 날마다 올해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고백되고 누려지는 그러한 복된 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가 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우리 성도나 새해 그 벽두에 새해 송구영신 예배든지 아니면 올해는 또 새해 첫날이 주일이라서 주일 예배 때 우리가 몇 가지를 다짐해보는, 그렇죠?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New Year's Resolution 내지는 어떤 새해의 결단과 헌신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렇죠? 뭐 올해는 내가 체중을 좀 빼겠다. 저도 했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항상 용두삼이에요. 이 체중 빼는 거는. 예, 또뭐 올해는 뭐 내가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기도를 몇 시간 하겠다. 뭐몇 시간은 아니지만 하겠다. 뭐 올해는 뭐 내가 전도를 더 열심히 하겠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영적인 그러한 결신, 결단, 결심, 다짐을 해보고 또 세상 사람들 여러 가지 이제 자기의 삶을 더 낫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또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또더 모으기 위해서 더 커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결단하는 그러한 이 새해의 결단 내지는 다짐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화요일에 이렇게 한번 다 물어봤는데 우리 목요일 기도회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가면 안 되니까 몇 분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하필이면 새해 첫날 그러한 결단들을 할까요? 12월 31일하고 1월 1일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1월 1일 된다고 뭐 세상이 뭐 예? 천지 개벽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자비 갑자기 바뀌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자녀가 갑자기 뭐 다른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어떠한 뭐 여러분의 집이 뭐 이게 아니거든요. 어떤 이 외부의 어떤 이 변화가 없는 동일한 그러한 상황에서 왜 우리는 1월 1일 첫날 예수를 안 믿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우리 성도나 왜 그러한 결단들을 할까? 그 동기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 한국에서는 매일 뜨는 해지만 새해 첫날 그 뜨는 해를 보기 위해서 정동진에 가서 그 해를 보기 위해서 거기 그냥 그 마을에 강원도 그 속초 밑에 있는 그 마을에 왕창 모인대요. 왜 그럴까? 왜 그런 결단을 6월 6일 뭐 6월 뭐 이런 날은 안 하고 생일날도 별로 안 해요. 그렇죠? 우리가 왜 새해 첫날 그런 결단을 할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몇 분만 생각나시는 대로 시간이 많이 가면 안 되니까 왜 그럴까요, 권사님? 왜 우리는 새해에 그런 결단을 할까요? 하셨습니까? 하셨죠? 다 했어요. 저도 했습니다. 저도 그냥 새해니까 스탱틸드 뭐 새해니까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는 New Beginning 그러한 의미에서 또 어떠한 그 뒤에 어떠한 뭐 동기 내지는 그러한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새해 첫날 그리고 다그 결단과 결심은 다 좋은 겁니다, 사실. 내가 올해는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 안 하겠다. 이렇게 결단하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올해는 내가 담임 목사와 이게 틀어져. 이게 한 올해는 더 내가 까칠한 거다 정말 더 포근하게 다 용서하고 품고 이렇게 결단하지. 올해는 뭐 내가 뭐 이렇게 내가 체중이 더 늘겠다. 이렇게 결단하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정말 우리 권사님은 왜? 권사님 반대야. 행복한 비명입니다. 아, 왜 그럴까요? 왜 좋은 것을 날마다 하면 좋을 텐데 왜 그런 이유가 뭐 다른 분들 뭐 제가 몇 가지만 정리해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은요 이 지난해 내지는 과거를 특별히 안 좋은 것 내가 부족했고 안 좋았던 것들을 내가 실수하거나
특히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은 이렇게 깨끗하게 계산하는, 청산하는 그러한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여러 가지 막 여러 가지들이 막 들어온 그러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로 우리 삶을 표현하면 그것을 한번 깨끗하게 포맷해가지고 새롭게 거기에 정리하고 싶은, 넣고 싶은, 새로운 데이터를 넣고 싶은, 그러한 과거를 청산하고 싶은, 과거에 특별히 우리가 잘못됐고 부족했고 내가 참 하지 못한 것들을 이렇게 깨끗하게 결산하고 싶은, 정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모든 인생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비슷한 이유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좀 더 위로 올라가고 좀 더 모아보고 좀 더 우리 더 뭐 인정받고, 그렇죠? 집도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또 아파트에서 집으로, 더 자기의 어떤 그 은행 구좌를 더 많이, 이런 것들이지만, 하여튼 그리고 더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가지 결단하고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그렇죠?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새롭게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것을 우리는 늘, 그래서 우리의 삶을 진정한 어떠한 이 거룩한 불만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거룩한 불만, 영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아, 올해는 그만 기도해야지, 삶 없다니까요. 기도를 작년보다 더 많이 해야지, 그렇게 결단하는 분들은 계시지만, 내가 기도 시간을 줄이겠다, 내가 말씀 시간을 줄이겠다, 어떤 거룩한 불만이 있는, 좋은 거죠. 그렇죠? 내가 지금 나의 영적 이 상태나 영성에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뭔가 주님과 더 친밀하게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러한 거룩한 열망과 그런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세 번째로 비슷한 건데,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이나 예수 믿는 우리나 어떤 계기를 좋아해요. 계기. 그래서 그러한 결단, 그러한 어떤 좋은 그러한 이 어떤 시작, 과거를 청산하고 이런 것들을 사실 매일 하면 좋은데, 우리는 어떤 계기를 좋아하고 그것을 바라고 있고, 그것이 묵례를 버리고, 쉽게 얘기해서 칼렌더, 2016년 칼렌더를 버리고 새 칼렌더를 거는 그러한 새해에 하게 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저희도, 졸업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올해 첫 주일날 아침, 1월 1일 예배 때, 우리 목사님의 설교 다 들으시면서, 또 송무경신 예배 때, 묵은회를 청산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그런 소원과 결단과 헌신을 드린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했습니다. 올해는 그런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야고보서 4장 말씀을 보니까 그러한 새해의 어떤 결단이나 결심이 하나님의 뜻 한 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있지 아니하면, 물론 기도 열심히 하는 거, 뭐 말씀 우리가 더 열심히 공부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당연한 거지만, 하여튼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은 오히려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거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아니한 것들을 우리가 계획하고 그것을 자랑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허탄한 것을 자랑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Vanity, you boast your vanity. 우리의 껍질, 우리의 이 아무 내용이 없는, 생명이 없는, 어떤 영원한 가치나 의미가 없는 것들을 우리가 자랑한다고. 더 나아가서 그런 것들은 악이라고, 악한 죄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인생은 너희가 무엇이야? 생명은 너희가 무엇이냐? 너희는 아침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계획으로, 우리의 어떤 생각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올해 한 해를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이렇게 계획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오늘 하루도 모르는 인생입니다. 너희가 한 해는 고사하고 오늘이나 내일에, 오늘 내일 우리 가운데 사실 누구도 오늘과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우리가 장담할 그런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성경적인 자세는 하나님의 뜻이면 오늘도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 것입니다 하는 그러한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엇과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어떤 자랑으로 하는 것은 이것은 아니다. 작심삼일. 세상에서는 우리 인생, 우리 인간의 어떤 결단이 짧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작심삼일을 얘기하는데 작심삼일, 발음이 안 돼. 작심삼일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 그렇다면 올해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새해 첫날 주일에 아버지 앞에 우리가 정말 거룩한 그러한 우리의 삶의 과거의 그런 영적인 거룩한 이 어떠한 그 거룩한 불만을 보면서 새롭게 결단하고 헌신하고 우리가 주님께 드린 모든 그러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결단이 잘못된 것이냐?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하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은 사실 성경에 다 나와 있죠. 항상 기뻐하는 거, 그렇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그 외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미 다 보여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올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그러한 그 어떤 영적 그것을 우리가 올해 누리기 위해서 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원리 내지는 비결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그러한 결론의 말씀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해처럼 살 때, 날마다,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총 2016년 12월 31일 자정, 내지는 1월 1일 벽두에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소원과 그 결단과 헌신을 날마다 아침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손으로 드리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내 힘과 결단이 부족한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저는 제 힘을 할 수 없습니다. 올해도 아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정말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그러한 삶과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확장되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새해의 그 결단과 결심처럼 살 수 있다면 아마 올해는 2017년은 좀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러한 열매가 있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날마다 새, 이것이 오늘 제 설교 제목입니다. 날마다 새처럼.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의 이러한 이 작정한 타임에 우리에게 그것을 누리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뭐 40년도 있고 일주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이 타임 피리드, 이 주기는요.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성경을 쭉 보면 이 날마다, 이 데일리의 영적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뭐 우리가 매일 기도드리는 이 주기도문도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오. 그것을 더 쉽게 제가 이 초딩 이 프리로 제가 해드리면 날마다 우리에게 빵을 주세요. 그런 분 날마다. This day our daily bread.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사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먹은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주신
이 양식인데, 하나님이 만든 양식이면 뭐 냉장고 필요 없이 한달 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하루만 지나면 썩습니다. 이 데일리, 이 날마다의 영적 원리.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기도에 우리에게 날마다 양식을 주옵소서. 바울은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날마다 죽으면요, 우리는 매시간 죽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바울 같은 사람이 내가 1년마다 새해 벽두에만 아닙니다. 뭐 1년에 뭐 이렇게 코로별로 아니에요. 예.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날마다의 영적인 원리가 올해는 조금 구체적으로 저한테 삶에서 그러한 새해 초에 새해 우리 첫날 첫 아침에 하나님께 드렸던 우리의 기도, 우리의 결단, 이것이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아침마다 스스로 상기되고 아버지 앞에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의 도움을 좀 구하는 그러한 날마다가 된다면 올해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 삶에서 더 놀라운 주님의 이런 임재와 복음의 능력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풀어지며 확장되는 그러한 좋은 열매가, 귀한 열매가 더 풍성히 맺히라고 믿습니다. 날마다의 원리. 아침마다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은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 보면은 날마다 새로운 주님의 구원하심.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과거를 이렇게 다 청산하고 깨끗이 정리하고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이 날마다의 은혜, 구원하심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0, 네, 몇 절이죠? 3절. 3절 맞습니까? 예. 누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 아침마다. 그렇게 짧은가요? 22절부터 22절부터 한번 읽으세요. 예. 여호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아침마다 새로우신 주님의 은혜와 긍휼하심. 예, 그래서 우리가, 올해 우리,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시고, 당신의 나라에 거룩한 부르심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더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그러한 더 깨끗하고 또 예비된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몇 가지 여러분들 다 새해 첫날 아침에 드린 그러한 기도 결단 다 있으시죠? 한 시간 한번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날마다의 원리를 올해는 한번 우리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의 은혜, 날마다 죽는 그러한 은혜, 날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는 그러한 은혜,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몇 가지 제가 애플리케이션으로 적용으로 몇 가지 제가 저도 저의 삶에서 좀 올해는 여러 가지로 좀 특별한 해가 될수 있는 그러한 기대를 해보면서 올해가 참고로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위튼버그 대학에다가 대학이 아니죠. 그 성당 앞에 91개 조항을 딱못 박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새롭게 선포한 그러한 종교개혁만이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도 제 삶에도 어떤 그러한 브레이크스루가 임하기를 소원하면서 몇 가지 제가 첫 번째는 아까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아침마다 우리가 새해처럼 새해 여러분들 기도했잖아요. 결단하셨잖아요. 그 헌신의 내용을 스스로 상기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올해는 하나님 이렇게 오늘은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내주시고 성령의 은사와 나타나신 그 열매가 오늘도 제 삶에서 마음껏 역사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아침마다 그렇게. 두 번째로는 역시 뭐 다른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그래서 올해 저는 우리 애들이 하도 성경을 안 읽는 것 같아요. 사회가 목사하고 이게 뭐 사모지만 제가 보니까 성경을 그렇게 안 읽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같이 올해는 나와 같이 여러분들 유버전이라는 그런 앱이 있거든요. 풀입니다. 그거 이렇게 등록하면 서로 이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읽었는지 그걸 체크하는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우리 애들 다 보내가지고 무조건 사인업하고 근데 아직 우리 둘째는 아직 안 했어요. 이 그 이유는 유버전이라고 터키말도 있고 개혁 한글 앱 개혁 계정은 없습니다. 개혁 한글 유버전 YOU 유버전 예. 그러한 성경 앱에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그룹으로 서로를 이렇게 어크너블하게 콰이트함 할 수 있는 그래서 성경을 쭉 창세기 1장 그러니까 오늘은 창세기 5장 오늘 5일인가요? 맞습니까?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시편 5편 해가지고 아, 그러니까 구약하고 신약은 3장씩입니다. 3장씩인가 2장씩인가 하고요. 예.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한글도 있습니다. 한글도 있고 터키어도 있어요. 특제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 포인트는 두 번째 적용 우리가 날마다 새처럼 살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와 그러한 나타나신 것 복음의 능력을 올해는 더 우리가 정말 체험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그런 헌신이 이루어지는 해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사실 말씀과 기도에는 없더라고요. 아무리 뭐 세미나 아무리 가봐도 사실 말씀 기도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본이 중요한 것은 쉬어서가 아니라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기본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과 기도에 그 다음에 올해는 아침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하는 오늘도 저는 죽습니다.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죽습니다. 그렇게 한번 시작하는 오늘도 저는 죽습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날마다 내가 죽었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날마다가 된다면 올해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 삶에 이전까지 우리가 체험 못했던 그러한 영적인 프로젝트와 은혜가 더 충분하게 임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해 보면서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